가구를 이용해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을 나눈 것이 가장 큰 특징. 네이비색으로 통일된 가구는 고급스러움까지 묻어나는군요. 가구를 활용해 하나의 방을 두 공간으로 나눈 마술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게 친구들한테 왔었는데 밥을 한다고 꼭 필요하다더라고.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면 앉을 자리 없으니까. 앉을 자리 없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가 안 나오는 거 자리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 오시면은 살짝 당기시면 네. 당기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펼치시면은 딱 크기만큼 저희가 테이블 만들어드렸습니다. 테이블도 하고 애들이랑 여기 이렇게 네, 같이 맞아. 테이블. 네. 아 완전 네. 맛있다. 요청사항에도 부합하고 공간 활용도 120% 가능한 맞춤형 인테리어입니다. 이제 우리 형생님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키가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클 때마다 이제 높낮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우와. 무빙 테이블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딱 맞는 책상인데요. 마음에 쏙 든 것 같죠? 됐다. 아니면 딱 공부하기도 적당하고. 아 아직 키에 맞아? 네, 나중에 키 크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안에 방은 약간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한 방이구나 생각했는데 약간 이 방은 공부는 공부, 침실은 침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간식 테이블이나 놓을 수 있는 거는 너무 활용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1등 할 거예요? 네? 1등. 당연하죠. 어머니, 네. 방 바꿔줬다고 1등 한대요. 아,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도 놀기도 1등을 하겠다는 아이의 커다란 기대. 그만큼 또 기대되는 곳이 있죠? 바로 안방 안에 있던 자투리 공간입니다. 옷과 각종 생활용품이 뒤섞여 드레스룸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공간. 어떻게 변신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속이 뻥 뚫릴 만큼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테이블이 생김과 동시에 수납 공간도 채워졌는데요. 이제 널브러진 짐들의 다리가 치이는 일도 없겠네요. 사실 이 방의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너무 좋아요. 보통 집에서 업무 볼 때는 식탁 테이블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업무 보아도 되고 뭐 음악 들어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 소재로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사가 정말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별로 가구 냄새나 어떻게 새집 냄새 같은 게 안 나요 지금. 그런 거 더 좀 안심이 되고 더 이렇게 믿음도 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공 시간부터 놀라운 공간 술까지 그 비밀이 이곳에 숨어 있답니다.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 올해로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된 갑부의 가구 공장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인테리어에 여기서 제작한 가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고객들 때문이라는데요. 인테리어 하면서 같이 가구가 들어가니까 이게 잔소가 들어가고 완성도 높고 그러니까 완성도 높으니까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 공장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강한 인테리어를 지향한다는 갑부. 그가 이 철칙을 갖게 된 건 두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경기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쪽에 이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뭐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일단 거기는 제가 뭐 연고도 있지만 좀 불편함을 끼쳐드리기 좀 싫어서 알리지는 않고 제가 뭐 낮에는 일하고 뭐 저녁에는
찜질방에서 한 달 넘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건 딸과의 화상통화. 하지만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로 다가왔다는데요. 눈물 흘려가지고 주위에 이제 PC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애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애기는 제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애기는 그냥 웃고 뭐 저는 막 울고, 예, 거기서 이제 망감이 교차했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뭐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뭐 딸들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오직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 민정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와사키다. 그다음 천식에다가 그다음에 아토피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아기를 입원시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집이 이제 저희가 2층 집이었는데 벽하고 천장에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벽지를 다 뜯어 보니까 벽지 속에도 곰팡이하고 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짜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예, 제가 있었으면은 적어도 빨리 발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몹쓸 병까지 걸리지 않고 고생도 안 했을 건데, 제 스스로한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싫었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 딸 때문에 친환경 쪽이라든지 그 단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강한 인테리어를 찾다 보니까, 찾고 또 제가 또 많이 또 그쪽으로 또 쳐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 사람은 친환경 자재를 쓰며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거 인테리어의 전문이구나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뭐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값진 것을 얻게 됐다는 갑부. 덕분에 인테리어 사업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있죠? 그럼 여기 매출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 대략 한 8, 9억이니까 뭐 4분기 하면은 한 36억 될 것 같네요. 올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1분기 매출은 약 9억 원. 직접 만든 가구로 공간을 나누고 활용도를 높여 얻은 연 매출은 약 36억.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 갑자기 베타룸 안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갑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본드를 재고 해가지고 내부 벽하고 이게 창문 벽하고 뒀을 때 본드 차가 얼마 없으면은 침대 머리를 헤드를 창문으로 둬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추운지 안 추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외부 벽이 너무 차오면 결로가 생기거든요. 이제 결로라는 게 외부 온다고 내부 온다고 차이가 많이 나면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는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죠. 지금은 방 내부 온도는 32도인데 외벽 같은 경우는 23도예요. 근데 외벽으로 보이는 쪽도 23도니까 이 방은 머리를 절로 둬도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주무실 때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공간이 재탄생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갑부가 또 한 번 의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갑자기 신발을 벗어 던진 건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바닥이 청소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잠깐 빨고도 그 먼지들이 발바닥으로 다 전달 다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한 창고가 더 찢어지고 보관할 수 있으니까 청소가 잘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확인하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꼼꼼한 성격.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시죠. 최대한 이제 사업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하는 그 마음을 이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인데요. 나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죠. 요것만큼은 지키자. 왜? 네. 소중한 우리를 둘러주신 어딨노? 우리 소중한 고객님입니까? 가서 뭉클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고객님. 저는 항상 이거 올려봐요. 뭉클해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네, 청소까지만 다 하고 있고. 거실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방, 냉장고 공간과 수납 공간을 더했는데요. 안방은 맞춤 가구로 일체감이 돋보이네요. 따로 나와 있던 냉장고는 전용 공간 안에 들어갔고요. 정리가 안 돼 있던 안방은 맞춤형 가구로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이 아드님 방인데 아드님 방을 갖다가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뭐 침대, 뭐 책상, 옷장, 책장, 파티션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짧은 게 다 들어가죠. 네. 이번에도 가구를 이용해 좁은 공간을 나눴는데요. 그 덕분에 칙칙했던 방이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침대 이제 매트리스만 놓으시면 누워서 바로 누워서 바로 침침등 끄딱했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놓고 앞에는 예 나가지고 옷장 옷을 넣고 출판에도 여기도 밖에서 옷 입고 어디 뭐 바로 그냥 여기다가 바로 옷을 벗고 바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는 이불 좀 놓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고객이 의뢰한 사항에 딱 맞게 꾸며진 베타룸 역시 공간술사 인정합니다. 주부들이 좋아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만 드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남신 성공을 위한 나눔의 법칙엔 이 두 글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심. 그 비결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 없으면은 그 과정들에서 표가 나요. 그 때문에 진실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